애도 있으세요? 애는 이제 돌쟁이 좀 지난 14개월짜리 하나 있고. 있고요. 이제 내일 모레 성별이 나오는 뱃속에 또 하나 있고. 또 있고요. 네. 정신 차리시겠네요. 네. 지금. 심지어 집도 월세. 집도 월세. 월세. 여러분, 여기서 얘기 다 나누면 안 돼. 이따가 또 한번 나눠볼게요. 와. 오늘은 어떤 차야? 오늘도 내가 또 저번에 촬영했던 것처럼 마세라티를 또 갖고 왔는데 그때 기억나지? 기블리. 이쁜 쓰레기라는 그 기블리? 생각보다 많이 실망을 했잖아요 또. 하지만 오늘은 내가 감탄이 나오게끔 한번 해줄게. 기대를 해도 좋아. 어때? 기블리랑 같아 달라? 좀 많이 다르네요. 이게 바로 그 콰트로 포르테. 저번 옛날 영상 때 마세라티 좀 지원해주세요 하니까 우리 또 숨어 계시는 많은 마세라티 차주분들이 또 연락이 와서 저번에 기블리도 찍었고. 근데 기블리는 사실 저도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. 하지만 이 콰트로 포르테를 보는 순간 야 이거 끝났다. 아까 뒷좌석 봤거든요. 이건 진짜 이건 패밀리카로도 쓸 수가 있고요. 디자인 한번 봐보세요. 어떤 것 같아? 너무 예뻐. 그치? 이게 오늘 갖고 온 차가 이제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디젤 그란루소. 신차 가격이 1억 7천이에요. 이것도 20년형인데 그런데 이거를 중고로 4,000km 탄 거를 얼마에 샀느냐? 1억 1천. 아니 4,000km 탔는데 감가가 6천만 원 된 거야. 더욱더 또 재밌는 사실은 저는 그냥 그래도 이 콰트로 포르테를 한번 타보고 싶어서 초빙을 했는데 구독자분께서 그리고 재벌리 저 카푸어입니다. 환호를 질렀어요 제가. 아니 이 차도 좋은데 카푸어 콘텐츠가 나오다니. 그래서 오늘 또 그 차주를 한번 만나보고 야 콰트로 포르테 한 번도 안 타봤지 마세라티의 감가에 유튜브 각도 많은데 거기다 카푸어까지. 여러분 기대해줬습니다. 성이 어떻게 되시죠? 저 최 씨입니다. 최 실장님. 네. 좋습니까? 오늘 회의할 건 안거든 말이죠? 네. 네. 젊은 사업한 성공한 느낌. 진짜 마세라티 하면은 진짜 요런 스타일이잖아요. 드라마 찍으세요? 무슨 말씀이에요? 남자 주인공들이 다 요거 타고 내리거든요. 그죠. 그리고 도로에서는 막 분노의 차들 으악 막 달리고. 네. 그날따라 또 분노의 차 있잖아요. 그쵸, 남자 그쵸. 주인공들이. 그쵸. 또 어떻게 카푸어인지 또 너무 궁금한데. 네. 네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굉장히 카푸어죠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 33살입니다. 솔직히 그쵸. 월급이 좀 뻔하긴 한데. 네. 이제 업계가 조금 좀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. 네. 지금 한 300 후반 정도 벌고 있어요? 네. 이 콰트로 포르테가 새 차가 1억 7천인데 얼마에 사신 거예요? 한 감가는 한 6천 정도 맞았고. 1억 1천에 이 차를 샀고. 네네네. 리스로 사신 거잖아요. 그쵸. 월 얼마씩 나가요? 월에 168만 원 정도가 차값으로만 나가고요. 그리고 세금이랑 그 보험료 하면은 한 180만 원 조금 넘게. 기름값은요? 한 달에? 기름값은 한 40만 원 정도. 그럼 차에만 요걸로만 220이다. 그쵸. 네. 결혼하셨어요? 네 결혼했죠. 이야 잠깐만 이건 큰일 났는데? 차가 어때요? 이거 한 대요? 또 뭐 있어요? 한 대 원래 타던 게 있는데 50D가 디젤로. 그거는 없죠? 뭐 나가는 거? 그것도 한 120만 원 정도. 그건 풀알부로 초기 비용 제로. 허리 아파. 그러면 진짜 남는 돈 아예 없네요? 그죠 차에만 한 300 좀 넘게. 야 앞서 한번 하시죠. 오랜만에 제 또 동지를 만났네요. 애도 있으세요? 애는 이제 돌쟁이 좀 지난 14개월짜리 하나 있고. 있고요. 이제 내일 모레 성별이 나오는 뱃속에 또 하나 있고. 또 있고요? 네. 정신 차리시겠네요 지금. 심지어 집도 월세. 집도 월세. 여러분 여기서 얘기 다 나누면 안 돼. 이따가 또 한번 나눠볼게요. 와 저 이렇게 입고 와서 저는 오늘 또 영앤 리치가 왔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. 영앤 푸어. 영앤 푸어. 이따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대화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. 알겠습니다. 마세라티의 전면부는 진짜 최강이라고 봅니다. 요 포스 봐봐요. 요 삼각별이랑 요 포스 그리고 요 번호판 포스. 이 부분이 진짜 좀 미쳤다고 좀 보시면 돼요. 요 마크가 주는 이 상징성이랑 감가가 너무 심하고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서 이 차를 많이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하지만 이 차도 중고로 구입하면은 정말 최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차거든요. 특히 보증이 남아있는 진짜 이거는 새 차로 안 산 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본넷 부분이 되게 낮아요. 그래서 이쪽만 보잖아요. 그러면은 스포츠카 같아요. 차 길이가 S 롱바디만큼 길어요.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은 기블리하고는 진짜 차원이 다른. 이 차 탔을 때 뒷좌석이 넓은 거 때문에 좀 고른 거예요? 네. 이제 아기가 있고 와이프가 또 짐도 있고 하다 보니까 5 시리즈 탈 땐 뒤가 항상 좁다 그랬는데. 그쵸. 난리 나요. 네. 저희도 엄청 좁아가지고. 그리고 저번 기블리랑 다른 게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요 빨간색 브레이크 캘리퍼. 이게 상징이잖아요. 또. 그쵸. 국민조합 아니에요? 흰색 마세라티에 빨간색 캘리퍼? 이 마크. 이게 진짜 좀 명품의 상징 아니에요? 일단 너무 실망하기 전에 뒷좌석 먼저 한번 보고 싶거든요. 진짜 이건 진짜 넓다.
여러분, 이 차라면은 정말 패밀리카로 할 수 있는, 아, 정말 높네요. 사실은 제가 그 S클래스를 고려할 때도 마세라티 콰트로포트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. 어떤 차를 사든 사람들이 마세라티 한 번쯤은 생각하거든요. 그쵸. 그러다 포기하는 이유가 가성비 때문에도 좀 포기하고, 저는 이제 중고차를 원래 좀 잘 안 사봐서 새 차 가격을 보면 또 너무너무 사백인 거예요. 요거를 사는 그 분들은 다 어디로 가냐, 그 포르쉐 파나메라로 많이 가요. 아... 그리고 저는 이 뒷좌석 때문에 진짜 오늘 좀 텐션이 살아요. 제가 뒷좌석을 워낙 중요시하다 보니까. 그리고 요 옵션이 들어가 있네요. 아, 네. 아이 키우는 집 필수잖아요. 그쵸. 프레임리스 도어라고 또 이것도 멋들어지게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온 거예요. 아, 이건 위에 걷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올라오네. 네, 위로. 이태리 차의 가죽 느낌 보이시나요? 제가 저번에도 칭찬했지만 페라리 회사에서 같이 나온 차이기 때문에 이 가죽이요 진짜 좋아요. 자, 이제 실망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. 그러니까 앞에서 디자이너분들이 힘을 너무 쏟았어요. 그쵸. 다 만들어놨더니 뒤에 와서 지쳐 이제. 아, 오늘 좀 피곤해. 너무 야근이 심했어. 퇴근해. 아, 뒷모습 이거 이렇게 해놓고 퇴근해요? 어, 들어가. 그냥 내놔. 그 앞모습만 딱 보이게 해서 팔고. 하지만 이 차라고 여러분, K7이 아니에요. 요 마크도 한번 보시고, 그리고 여기에, 야, 읽기도 어렵네. 쿼트로 포르테라는 요 글씨를 딱 보면, 아, 저거는 마세라티구나. 삼지창이구나. 박으면 큰일 난다.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. 이 차는 K7이 아닙니다. 좀 궁금한 게, 네. 아니, 차에만 지금 300을 넘게 쏟고 계시고, 네네. 월급이 300 중반인데, 그쵸. 생활이 되나요? 생활은 이제 사실 와이프가 조그맣게 인터넷으로 뭐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. 아, 인터넷 쇼핑이요? 예. 지금도 인터넷 쇼핑하고 있어요? 아, 쇼핑도 하고 팔기도 하고. 아니, 우리 그 네. 와이프도 맨날 집에서 인터넷 쇼핑만 하거든요. 아, 그렇죠. 네. 많이 하죠. 지출만 하거든요. 네. 아니, 거기는 지출이 아니고 네. 수입을 하고 있는 거죠? 아, 그렇죠. 네. 아, 그러면 자그만 또 사업을 뭔가 하고 있어요? 네. 아, 그 돈으로 좀 생활을 하는구나. 그렇죠. 이제 그걸로 이제 생활비 다 하고. 네네. 이제 사실 모으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. 모으는 게 한 60만 원? 아, 한 달에? 네. 집은 월세 살고? 집은 월세 살고. 월세가 아까 120이요? 관리비 하면 한 145만원? 145만원? 네. 일단 월급은 차에 다 받고 있고. 그쵸. 그러면 와이프의 눈치를 봐야겠네요, 이제. 그렇죠. 이제 저는 집에서 잘 목소리를 못 내죠. 저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? 아, 아이가 이제 둘인데? 이제는 조금 생각이 드는데, 모으는 것보다 네. 더 벌기를 바래갖고. 아, 저랑 이제, 같은 마인드구나. 네. 아, 이거 저축, 아, 노노. 그쵸, 더 벌자. 그쵸, 그쵸. 아, 더 벌자. 더 벌고 더 모으면 되잖아요. 아, 그렇죠. 저랑 생각이 똑같네. 네. 하지만 그 생각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, 5년 때 왜 제 자리지? 아,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, 사실 뭐 기블리랑은 좀 비슷하네요, 트렁크 공간만은. 넓이는 그냥 그랬거든요. 네네네. 아, 깊이가 좀 깊어요. 그리고 괴로운 일이 좀 많으셨어요? 이번에 놀러 갔다 와서 친구들이 다 제 차에 박아놔가지고. 그리고 또 정리를 안 해놔야 되거든요. 또 우리 카프분들은 네. 또 정리가 돼 있으면 안 돼.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진짜 적합하다. 네. 요 정도면은 진짜로 그래도 가족차로 진짜 쓸만하네요. 네. 아, 그래도 이 역시 시트는 투톤 시트가 들어가야 돼. 투톤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운데가 저 패브릭 재질이죠. 에르멜도 제냐. 아, 진짜. 에르멜의 질도 제냐인가? 하여튼. 아, 그건데 제가 지금 네. 패브릭이라고 해요. 네. 이게 이태리 가장 좋은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, 앉았을 때 제가 이제 조금 별로인 게 이쪽 부분 플라스틱 부분이라. 아, 그쵸. 아니, 제냐를 넣어놓고 거기다 플라스틱을 넣는 거죠. 살짝 이런 금속 재질이라도 됐으면은 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. 그리고 이쪽에 제가 그때 핸들도 좀 실망이었던 게 이쪽이 다 플라스틱이에요. 이 마세라티 마크만 없으면 진짜 난리 나요. 이 차는 진짜 외관에 좀 신경을 진짜 많이 썼잖아요. 그리고 요 실내는 사실 그때 그 기블리 탔을 때랑 크게 다른 점이 없어서요. 웬만한 데가 다 플라스틱이에요, 그냥. 그러니까 외관이랑 가죽에 좀 돈을 많이 쏟은 느낌이고, 요런 실내 내장재에는 전혀 돈을 쏟은 느낌이 아니에요. 어? 아니, 마세라티인데 잠깐만, 시동 걸 때 배기음이 왜 달달달달 이러죠? 디젤이라서. 아, 저는 콰트로 포르테 하면 그때 기블리도 그랬지만 시동 걸면 왕 소리 한번 나는 줄 알았거든요. 잠깐만, 이거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. 아, 네. 아, 뒤에서 이제 둥둥둥둥둥. 잠깐만, 뒤로 한번 가볼까요? 아, 여기서 이제 둥둥둥둥 소리가 이제 좀 나네요. 네네. 디젤 소리가 좀 많이 사라지고. 네. 마세라티 같은 경우는 정말 옛날에 장점으로 내세웠던 게 사운드거든요. 그쵸. 배기. 요런 거를 진짜 옛날에는 사운드 하면 마세라티였는데, 예,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다 터보로 바뀌면서 그 장점마저 좀 사라진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여러분, 스포츠 모드에서 일반 모드로 바꾸면 다시 탈탈탈탈탈. 근데 털털이 좀 많이 심하네요. 아, 좀 그래요. 요런 가죽과 요런 데는 정말 최상급인데, 요런 부분은 정말 그 너무 신경을 안 쓴 느낌이라서요. 그래픽 있잖아요. 이게 너무 옛날 느낌이에요. 지금 얼마나 다 이제 최신화돼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, 2000년 초중반에 나오는 그런 그래픽이거든요. 요런 부분이 좀 이제 감성으로 타는 차인데 감성을 다 죽이고 있어요. 핸들 열선이랑 막 통풍 시트 있는 게 그래도 다행이긴 하네요. 네. 예, 다들 막 그런 옵션 막 얘기를 많이 하니까. 와, 그 서라운드뷰 나오네. 이야, 서라운드뷰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, 여러분. 네.
저번에 진짜 기블리는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좀 별로였는데 핸들 같이 돌아가나? 여러분 같이 돌아갑니다. 그렇지, 이게 있어야지 내가 핸들을 어느 정도 꺾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. 그쵸, 그쵸. 이 선루프. 자, 여는 거는 자동, 닫는 것도 안 돼요. 닫는 거 자동, 자동 손으로 당겨야 됩니다. 아, 이건 똑같네요. 여는 거는 자동인데 닫는 건 얘도 수동이에요. 아, 이제 이렇게 카시트를 이런 식으로 딱 실어 놓으셨구나. 네. 아, 실어도 좀 여유 공간이 있네요. 발은 닿긴 하는데. 네네. 그래도 5 시리즈보다 훨씬 더 여유 공간이. 카시트에서 또 광고 좀 들어올래나? 일단 마세라티 자체가 네. 요 방향 지시등이 좀 멀어가지고 맞아요. 저는 자꾸 패들시프트를 누르게 돼요 이렇게. 여러분 방향 지시등이요 손가락이 짧으신 분들은 진짜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아, 저도 지금 끄트머리 걸리거든요 이렇게. 맞아요. 이 정도로 펴야지. 아까 물어봤는데 오토홀드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좀 이제 소소한 옵션의 부재가 좀 아쉬워요. 그래도 좀 장점은 기블리에 비해서 이제 머리 공간에 여유가 좀 있다. 네. 제가 이거 시트 포지션을 좀 높게 하는 편인데. 네, 그래도 머리 공간이 좀 괜찮은데요? 낮추니까 훨씬 더 여유 있네요. 네. 머리 공간이. 근데 일단 공간적으로는 훨씬 넉넉해요. 이제 좀 편안한 느낌? 그리고 뒷좌석 어때요? 현재? 저는 처음 타봤는데 뒷좌석. 광활해요? 광활합니다. 아, 이제 이런 거에서 좀 충족을 시켜주네요. 그리고 6기통 디젤이라서요. 지금처럼 정차했을 때 기블리와 마찬가지로요. 다르르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일단 장점은 기블리보단 좀 안 올라와요. 핸들 진동이랑 엉덩이 시트 밑 진동이요. 근데 기블리 때는 좀 불쾌하다 정도로 올라왔었거든요. 얘는 이제 그 정도로 올라오진 않고. 하지만 마세라티 하면 배기음이라고 생각해서 이 차를 시승하시면은 실망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. 아, 그리고 중요한 거는 1억이 넘는 차면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갈 거라 생각하는데 없습니다. 아까 방지턱이랑 요철 넘는데요. 차와 바퀴가 한 몸으로 노는구나. 바퀴가 올리면 차도 같이. 이 차는 이제 편안한 승차감보다는 타고 즐기고 그리고 좀 이 신사적인 멋. 지금 저같이 이렇게 추린 입고 타면 진짜 안 어울려요. 아까 그 우리 구독자분 같이 저런 옷을 입어야 좀 잘 어울리는 차예요. 그래도 기블리보다는 만족도가 훨씬 높네요. 이 차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네. 뭐 어때요? 장점은 뭐가 있어요? 승차감보다는 하차감. 아, 그렇죠. 그리고 미래에 더 잘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기대감. 그거는 이제 카푸어 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대감. 차가 무슨 부적이야. 자, 이제 단점 타임. 어떤 단점이 좀 있어요? 단점 일단 그 플라스틱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져 있다. 아, 저 진짜 너무 많이 보여요 플라스틱이. 네. 그 말고 동급 차에 비해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? 그렇죠. 승차감으로 탄 차는 또 아니죠. 네. 하차감.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걸 타면서 깨달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네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헤드업이 없어요. 왜 이렇게 유리가 방랑했어요? 아니, 앞이 왜 이렇게 허황하지? 저도 놀랐어요, 처음에. 앞에 유리 아무것도 없네요?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다니. 요 차를 몰고 요 차랑 집에 있는 5시리즈만 300 넘게 쓰시고 네. 이제 또 이제 와이프분이 버는 걸로는 생활비를 쓰시고 네. 저축은 못하고 있고 네, 집에 또 월세는 나가고 있고 월세는 둘째는 태어나고 그쵸 첩첩 산중이잖아요. 그쵸, 그쵸. 아, 그리고 요쪽이요 일단 이 비상 누르기 전에 죽을 것 같아요. 내가 비상 상황이야. 누르기 전에 죽을 것 같아. 아니, 위치가 손을 꺾여 들어가야 돼 이렇게. 그래서 예, 네, 되게 불편해. 그래서 비상등 위치를 처음에 못 찾았고요. 두 번째로 요게 리얼 우드인 줄 알았는데 요거 좀 아시는 분 댓글을 달아주세요. 좀 플라스틱 느낌 많이 나거든요. 핸들 마크 가리면은 진짜 사실 볼 게 없습니다. 실내는 요게 최대 단점이에요. 실내. 그리고 저 시계 네. 유리 아니에요. 우와. 요거요? 굉장히 싼마니 느낌 나요. 아, 이거 그냥 커버 같은. 예, 플라스틱 뭐 커버 대충 씌워놨네요. 이거 손으로 누르면 들어갈 것 같아요. 오늘 좀 저랑 마인드가 비슷한 또 카푸어 분을 만나서 항상 보면서 느꼈습니다. 저분은 내 롤모델. 집에 와이프들은 힘들어하지만 그쵸. 더 잘 되게 해줄 거기 때문에 네, 여러분 더 좋은 차를 타면 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요. 네, 근데 다 100%는 아니니까 다 믿지는 마시고 카푸어이자 또 콰트로폴트 오늘 제가 처음 타봤는데 이 차는 만족도가 좀 높네요. 중고로 산다면 맞아요. 새 차는 별로, 중고로 산다면 만족도가 높고 맞아요. 이 차가 고민이신 분들은 콰트로포르테급으로 중고로 추천드립니다. 옵션 포기할 건 좀 포기하세요. 네, 유리가 황황하니까. 우리 카푸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카푸어님들 언젠가는 카푸어가 아니라 카리치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열심히 할부금을 내길 바라겠습니다. 이따 제뿌리였습니다.